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황당한 운전 교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. 검은색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차를 세우고 비상깜빡이를 켭니다. 곧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서로 자리를 바꿔 차량에 다시 오르는데요. 해당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은 물론 빠르게 달리던 옆 차선의 차들도 놀랐는지 속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.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건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누리꾼들 사이에선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